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백칙의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오늘 전일 미국 시장은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10년물 국제금리가 안정되고 또 인플레이션 공포를 다소 완화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유동성이 출렁이는 장세였지만 이번 실전 투자를 통해서 중심 잡힌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전 투자 백칙의 승부에서는요, 말 그대로 시청자분들이 직접 문자 연결을 통해서 실전 투자 경험을 하시는 건데요. 매도 혹은 매수 의견 남겨주시면요, 마스터님이 직접 진입을 하시게 됩니다. 수익을 보시면 문화상품권 5만 원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샵 0082로 문자 신청을 통해서 매수 혹은 매도 의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를 성공 투자로 이끌어줄 마스터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는 골드도치 마스터입니다. 네, 골드도치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또 저희 새롭게 이렇게 네. 투입이 되셨는데 오늘 각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저 회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공 투자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조금의 밑거름이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골드도치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저 골드도치라는 게 제 닉네임이 제가 도치라는 거는 고슴도치라는 고슴도치. 머리가 좁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좀 아, 머리가 고슴도치랑 비슷하세요. 네,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좀 수그러는데 원래는 되게 좀 바닥바닥 서가지고 고슴도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네. 제가 해산물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골드가 주 전공이라서 그래서 줄여서 골드도치라고 제가 필명을 정했습니다. 아, 그럼 이후에 또 골드뷰까지 짚어주실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조금 전 10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0% 상승한 13,271포인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장 초반에 지수가 계속 하락했는데 결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재료가 이 상승에 일조했을까요? 이번 한 주가 좀 되게 뭐랄까 좀 큰 보합권에서 굉장한 파도를 찼다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아, 오늘 그렇죠. CPI 지수부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거기에 다 실업률까지. 그게 다 마침표를 찍은 게 어제죠.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로 인해서 마감을 찍었다. 그러면서 건전한 눌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눌림을 주기 위한 재료였지 않았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좀 그 파동이 컸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 다들 얘기했던 게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느냐, 금리 네.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를 종식시켰다고 봐야겠죠. 테이퍼링은 없다. 대려 우리는 채권 10년물이든 30년 장기 채권을 더 매입을 하겠다라는 마침표를 짓고 그러므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지금 현재 다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현재 이 보합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까지 조금 더 감망세로 유지를 하되 이제는 큰 눌림, 그러니까 매도장이 시작되었지 않았느냐라는 불신은 조금 완화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채를 더 구매하겠다는 그 입장은 시장의 영향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장기채를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1.7%까지 올라갔던 게 오늘 아마 1.64 이런 아, 네. 많이 떨어졌다고 좀 나왔거든요. 그걸 얘기한다는 것은 채권 금리를 인상해 한다는 것은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원자재 등에 의한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건데 그 인플레이션은 다들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다. 아니면 자 인플레이션이 시작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는 것은 금리가 다시 동반이 된다. 금리 인상을 동반시킨다. 그렇다면 당장 금리 인상을 원할 것이니까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게 불을 지폈던 게 미 재무장관이죠. 제넷 옐런이 인플레이션이 좀 많아지면 금리도 사실은 조금 인상을 해야 될 겁니다라고 인상한다라고는 안 했어요.
맞아요. 예전 과거에서 과거를 짚어봤을 때 2014년 5월 달에 연준에서 테이퍼링 할 겁니다 했던 게 사실은 6개월 후에 했거든요. 아, 발표를 하고 네. 진행을 발표를 하고 6개월 후에 네.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4차에 걸쳐서 테이퍼링을 진행한 후에 사실 금리 인상은 그 이후 2년 후에 2015년도 말인가 금리 인상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연준에서 지금 현재 8월 달까지는 잭슨 홀에서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신흥국이 만일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해도 신흥국이기 때문에 오늘 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하락세였던 것이지 그게 제로에 의한 하락세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고용률이 너무 높게 나오지 않고 너무 낮았다. 시장에서 생각했던 고용률보다 터무니없게 낮게 나왔다는 것은 어째 보면 우리 이제 금융 쪽에서는 호재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야, 그거 봐라. 네. 고용률 이렇게도 안 나오는데 무슨 테이퍼링이 있고 무슨 금리 인상이 있겠느냐. 연준에서 생각하는 거는 FOMC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률. 네. 독일은 인플레이션을 최고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그게 한 가지 더 고용률을 제일 크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채권금리 10년물 장기 채권을 더 800만 불인가? 아마 더 인상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것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아, 그런 시장을 안전하게 시키기 위해서 네.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거에서 그 영향으로 오늘 3대 지수가 다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잡아준 것이고 물론 다음 주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조금은 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겠느냐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테이퍼링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오지는 않을 것이고 혹여 발표한다 하더라도 진행은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짚어주신 거죠? 파월 의장이 그랬어요. 이번에 테이퍼링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 사례를 우리는 표본으로 교과서적으로 잡겠다라고 그때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아, 과거 사례라고 그러면 2013년도에 테이퍼링 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그때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2013년도에 5월 달에 테이퍼링 할 겁니다 하고 석 달 후에 그리고 석 달 6개월 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뭐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 최소한 석 달에서 6개월 후 그렇다면 연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말에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다 바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리플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보통 2에서 3%대는 1에서 3%대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이번에 조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4.6%를 찍으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것뿐이지. 그거는 과거, 작년에 비해서 기저효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에서의 생각이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이었을 뿐 평균적으로는 확 뛰어오른 것이 아니다라고 네, 싶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스닥장 조금 더 집중 분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현재 저 차트 한번 볼게요. 저 현재 15분 차트거든요. 나스닥 15분 차트인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선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 라인이나 추세 라인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요. 심지어 현재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 확인 후에 우상향을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이 우상향이 지금 현재 자리 13,214를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적인 우상향이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일에 우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후에 전 고점이었던 13,700선을 도달한다 그러면 약간의 눌림이 있겠지만 더 이상의 하락 조정은 없지 않겠느냐. 하락 조정이 이번 주 오늘 만일에 저점을 밀린다고 하는 것은 주봉이 움직여요. 주봉이 밑에 단계에서 다음 주도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간다 그러는 것은 작년 저 코로나 사태 때 빠졌던 큰 파동에 하락을 주겠다는데 그 정도까지는 주겠느냐. 뭐 3주째 주봉이 음봉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3주째 주봉이 음봉을 찍고 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지금 현 자리에서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유동성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는 저 5분 차트를 열고 있어요. 5분 차트를 열고 있는데 전 고점이었던 13,214의 지지 라인은 오늘은 견고하게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샵 0082로 참여 문자 기다리는 동안 룰 설명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전 투자 100틱의 승부 트레이딩 룰을 안내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은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2계약까지 가능하며 손절과 익절은 50틱으로 한정합니다. 매수인지 매도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 마스터가 진행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판단이 맞았을 땐 5만 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오늘 혹여 손실이 발생해도 마스터님의 개인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편하게 실전 투자 경험한다고 생각하시고 상승일지 하락일지 문자 주시면 됩니다. 100틱의 승부에서 하는 실전 투자는 전문가님 개인 계좌니까요. 시청자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군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샵 0082 그리고 문자, 유튜브로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댓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전에 마스터님이 나스닥장 짚어주셨는데 여러분 1번은 매수, 2번은 매도 생각해 주시고요. 1번과 2번 관점 남겨주세요. 네,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박다따블님이 매수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매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마스터님, 시청자분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금방 차트도 제가 봤지만 5분 차트입니다. 5분 차트는 단기 추세라는 거죠. 단기 추세 상에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214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저 역시도 오늘은 매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시청자님의 의견과 같이 보이셨는데 뭐 다음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보이세요. 피곤님은 2번 매도라고 외치셨고요. 그리고 안나님은 매수, 에딘버러님은 맴수. 네, 그리고 더운밤님은 매수. 매수가 많이 지배적인데 저도 약간 매수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도 마스터님께서도 매수라고 의견 짚어주셨는데요. 과연 오늘 첫 번째 문자는 어떨지 네, 본격적인 실전 투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6355님이 주셨습니다. 하락 추세 과연 바뀌었을까요? 전 아직 하락일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하락이 강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하락장에 대한 하락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하락은 오늘로서 오늘 내일까지는 매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내일 어떻게 되겠다, 올해 어떻게 되겠다, 다음 주 어떻게 되겠다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추세는 반등으로 잡아 올렸고 변곡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락 추세로 가신 것 같은데 매도 바로 들어가 볼까요? 매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매도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3, 2, 1, 네, 들어가 주세요. 진입입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매수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 매도, 잠시만요. 네. 지금 매도 진입 포지션이요. 13,286이고요.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298.50. 그리고 익절 값은? 익절 값은요? 13,273.50입니다. 13,273.50. 네. 지금은 조금. 지금 현재 네. 추세가 보시면은 고점이에요. 오늘 신고가를 뚫었고요. 신고가 확인 후에 약간의 눌림은 줄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현재 미정 이후 고점에 들어간 건가요, 마스터님? 네, 고점 매도 잡으신 거예요. 고점 매도를 잡으신 거고요. 정말 좋은 타이밍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좋은 타이밍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거래량이 추세가 상승으로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약 눌림은 볼 수 있겠으나 글쎄요. 제 마음 같았으면 좀 쫙 눌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또 여기서 수익을 보면 또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무조건 내려갔습니다.
지금 다시 또 수익권에 계신데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스터님. 지금 현재 조금만 이 자리만 25만 밀린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 나고 있고요. 다 와갑니다. 다 와가고요. 찍고 조금씩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이 있는데요? 제일 마음이 쫄이죠. 우리끼리 하는 말로. 네. 전문가님 계좌는 본인 계좌로 진행하시고 계신데 괜찮으신가요?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현달 두 개만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마스터님의 진심 어린 응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초반부터 매도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 올라오지는 않고 있네요. 지금 현재 추세가 위로 상방을 치고 있는데 정보를 확인을 하고 캔들이 눌러주지 않을까. 예자리만. 핸들 두 개만 더 내리면 됩니다. 이제 조금 남았어요. 가면 되고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지를 않네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글쎄요,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단기 구간에서는 현재에서는 약간의 보합을 주고 있는데 저점 현재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고 그러니까 전 파동의 고점이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힘싸움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힘싸움 중이고요. 네. 그래서 딱 현재 고점 자리만 밀어준다면 조금 파동이 많이 내려가겠으나 저 자리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또 다시 조금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차트가. 이 자리와 종 고점이거든요. 이 자리 밴드에서 두 폭에서 누가 이기느냐인데 정고점을 무너뜨리기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저희들 매수 매매를 할 때 매수 비율을 보고 우리가 추격 매매라고 합니다. 추격 매매를 할 때 눌린 자리를 이 자리를 본단 말이에요. 눌린 자리를 전 고점의 포지션을 잘 보기 때문에 좀 지금 다시 조금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올라가네요. 올라가는데 좀 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라고. 다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려갈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 저희가 응원을 하면 조금 내려갈까요? 저희가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되겠는데. 저희가 올라가길 바랄 때는 영차, 영차 이랬었는데 내려가길 바랄 때는 어떻게 응원을 해드려야 될지. 이럴 경우는 좀 아쉽죠. 매팅 난간 넣지 않고 진짜 한 2, 3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반등을 쳐서 손실을 준다 그러면 좀 아깝죠. 근데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실게요. 또 아직 완전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통 첫 번째 시청자분들은 운이 좀 더 좋으시거든요. 많이 그 수익을 보셨는데 이번에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오늘 첫 출연이라 조금 긴장되실 텐데 지금 조금 이제 1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가 조금 더 힘을 줘야 될 텐데 지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어요.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꺾이고 있나요?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오늘 첫 도전은 조금 시간이 길게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아이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건가요, 마스터님?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차트 상황 좀 분석해 주세요.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이제 지지, 전고점을 확인을 한 후에 전고, 전고죠, 전고. 전일의 파동의 끝자락, 고점을 지금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읽어지는데 우리 마음은 우리는 그러죠. 내려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러면 조금의 매수 추세가 더 강한 건가요? 매수 추세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중이고 정고점을 확인하고 눌림을 줘야 되는데 눌림을 안 주고 지금 다시 위로 계속적인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림이 있어야 하는데. 눌림이 이제 지지 라인이 정고점이었기 때문에 정고점 13,275였는데 아이고. 저희 손실 청산이 났습니다. 손실 났네요. 어떡해요, 마스터님.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마스터님은 방금 웃으시면서. 저는 괜찮은데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청자님만큼은 꼭 상품권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 꼭 또 한 번 더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해서 샵 0082로 문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과 함께 조그만 의견 조금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빠르게 신청 접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스닥 지표 한 번 더 짚어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 컴퓨터로 이제 5분 차트입니다. 제가 이 5분 차트인데 보통 200틱 차트를 많이 열거든요. 제가 오늘은 5분 차트 시간봉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분석값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동을 다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보시면 돌파를 지고 지지라인을 형성함에 있어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밑에 하락에서 지지값을 주고 수렴 후에 거래량을 모아서 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하단 추세가 깨어지지 않는 한 현재는 계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가지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지지라인, 재고 지지라인은 요 밑에 고점, 아까 12,124를 못 무너뜨렸잖아요. 현재 당장 무너뜨려야 되는 부분은 13,214가 무너진다면 한번 밑에서 170 라인에서 싸울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전에는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시청자님의 연결 이후에도 매수 포인트가 조금 더 강하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잠시 유튜브 댓글도 함께 살펴보고 올게요. 지금 유튜브 댓글 살펴보면요. 골드도치 대표님 화이팅이라는 응원도 있고요. 아, 상방 힘이 좀 센 것 같다고 그런 박다따블님이 네. 그렇게 남겨주셨고요. 부자들상님이 오늘도 어렵네요. 아, 매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흰수염 고래님이 기도하면서 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아, 그럼 저희 이 기운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빠르게 만나볼까요? 네, 다음 시청자님입니다. 1650님이신데요. 오늘도 매수 가자! 맞춰서 불금 치맥 즐깁시다! 라고 즐겁게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아, 저희가 더욱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마스님 바로 진입해볼까요? 바로 한번 진입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진입해보겠습니다. 매수 진입입니다. 3, 2, 1. 네, 매수. 들어갔습니다. 아, 잠시만요. 체결이 안 됐네요. 네. 체결되면 제가 가볼게요. 잠시만요.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체결되면 하겠습니다. 네, 매수로 결정하셨고요. 한 자리 매수 진입해볼게요. 체결이 아이고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앞선 매수에서는 네. 저희가 앞선 시청자분께서는 매도로 하셨는데 아쉽게도 손실이 났어요. 잠시만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자에서는 이제 매수로 외쳐주셨는데 잠시 딜레이가 있으니까요. 잠시만 지켜봐 주세요. 매수 들어가 있었어요. 체결됐고요. 네, 지금 체결됐다고 하니까요. 네. 바로 함께해 주세요. 13,293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아이고, 네. 급하게 따라간다고? 네, 알겠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고 지금 현재 손절값은 잠시만요. 네. 지금 조금 근데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잠시 말을 듣지 않아요. 잠깐만요. 지금 네. 현재 체결 가격이 13,293이고요. 13,293포인트고 손절값은 10포인트가 빠지는 13,283입니다. 83이고요. 그리고 수익은 13,300. 그걸 상회하는 303이 되겠네요. 네, 현재 차트는 계속적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 차트에서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죠?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눌림이 있지만 네. 어떻게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현재 5분 차트, 5분봉에서는 양봉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워낙 지금 현재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잡은 거라서 아이고, 네. 그런데 지금 또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마스터님. 마스터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제가 힘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럴 때 외치는 주문이 있거든요.
영차, 영차. 올라가야 가끔 오르더라고요. 네. 마스님 함께 외쳐줄 수 있나요? 영차, 영차. 아, 네, 진짜 올라갈 겁니다. 있어요, 한번 기다려볼까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함께 지켜보고 계신데, 아, 부자들상님이, 아, 윗꼬리라고 안타깝다고, 피곤님이 당기 꺾였는데,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돌파만 나오면 돼요. 네, 지금 돌파만 나오면 되는데, 네. 293만 넘어가면 됩니다. 293포인트만 넘어가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또 수익 내시면 치맥하시라고. 네. 오늘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또 어떨까요? 현재 약간의 양 눌림을 주고 반등을 치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다시 수익을 보고 네.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3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나와가고 있습니다. 몇 포인트 더 올라야 할까요? 현재 우리가 진입한 포지션이 293인데, 13,293인데, 네. 13,303포인트까지만. 한 틱 남았어요, 한 틱. 한 틱만 남았는데, 한 틱 남았습니다. 계속 이 추세를 이어가줬으면 좋겠어요. 이야.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독시. 어우, 아직 아니네요. 아, 청산된 거예요. 청산된 건데, 지금 현재 청산이 안 됐어요, 이 자리가. 축하드립니다. 지금 청산된 건가요? 네, 13,003포인트까지 청산됐습니다. 아, 네, 지금. 네, 청산 치고 내려온 거라서. 네, 저희가 정식으로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도치님, 네. 골드도치님 나오셔서 처음 올 수익 보셨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오류가 떠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또 시청자님께서도 함께 5만원 상품권 바로 확보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 지금 지켜보시면서 네. 맥주도 한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수익 보신 소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은 해가지고 처음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축하드리고요. 저 역시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우, 다행입니다. 또 댓글에서 백억 시원이님이 딱 저희가 청산되기 전에 될 것 네. 같다고 네. 남겨주셨는데 안나님이 나스닥 씹어 드시고 오세요. 또 에딘비로 버러님은 S&P가 급등 중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 바로 저희가 수익이 났고요. 네.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잠깐 살펴보면요. 더운밤님께서 축하 축하, 그리고 박다뜨블님도 축하드립니다. 스텝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해 주시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지금 계속해서 샵 0082로 참여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유튜브에서도 계속 소통 이어가겠습니다. 안나님이 도치님 내려오시면 우리 회원들끼리 치맥해요 라고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남겨주셨네요. 구포시장님도 축하드린다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서 근데 네. 프로그램이 오류가 떠가지고 네. 지금 계속하고 싶은데 현재 포지션이 화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청산이 안 되고 오류가 떠가 있어요. 잠시 오류가 났을까요? 네, 오류가 떠가지고 좀 네.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시 저희가 나올 수 있을 동안 잠깐 기다리고요. 그동안 네. 시장을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장을 좀 봐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가, 저는 자,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하시거나 주식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차트를. 차트를만 볼 줄 아시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차트를 볼 줄 모르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눈을 갖고 걸어가는 장님하고 똑같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 그러면 자, 기본적인 거. 제일 먼저 추세선이 뭔지. 추세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익혀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현 지지라인이 있잖아요. 좀 보시면 13,170포인트와 그 다음에 13,214포인트 이 자리가 지지가 받는다는 걸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들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인지 그리고 아니면 꺾여서 내려가는 차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매매는 방향성 매매이기 때문에 위 아니면 아래잖아요. 네. 근데 그 위에 이제 아래인지를 알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인데 추세선, 현재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만 분석이 된다 그래도 큰 힘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좀 현재 프로그램이 오류뜨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차트 분석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인 이제 5분 차트예요. 5분 동안 캔들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5분 동안. 그렇죠. 이제 5분 차트 갖고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시장 이제 차트를 보는 게 회선물은 차트 보는 게 70%. 그죠? 70% 60%고 그다음 시황을 현재 뉴스 세계 거시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차트에 녹일 줄만 안다면 현재 시황이 뭐 오늘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이 장기 채권을 더 인수하겠다, 더 매입을 하겠다라는 재료가 있다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분석값이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조금 더 분석할 줄 알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오늘은 두 분의 시청자님과 만나봤는데요. 오늘 그 두 번에 저희가 시점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또 성공을 했어요. 이제 만일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네. 제가 현재 파리를 포지션을 잡고 네. 차트가 이제 현재 포지션이 걸려 있는데 일괄 청산이 안 돼요. 리셋이 안 됩니다. 현재 진입가에 대한 진입가를 드리고 그래서 10포인트니까 네. 위로 10포인트를 갔느냐 아래로 10포인트만 갔느냐 그것만 하면 되니까요. 아, 그렇게라도 네. 한번 진행할 수 있었다면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에 이어서 또 다른 상품 분석도 보여드리는데요. 골드 도치시라는 별명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골드에 대한 상품 분석 안 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골드 차트가 네. 잠깐만요. 골드 네. 차트를 한번 찾아야 되는데 네, 골드 차트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골드를 한번 볼까요? 네. 골드를 아니, 통해서 네. 움직이지 않아요. 아, 지금 네. 차트가 먹통이 돼서 네. 그러면 어떤 XMP 한번 볼까요? XMP.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 오늘은 골드에 대해서 설명 듣지 못했는데 네. 다음에 나오실 때는 골드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제가 골드랑 같이 차트를 다 같이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고요. 그러면 우선 S&P 차트부터 봐주시는 네. 건가요? 현재 S&P 500 차트가 1.05% 상승한 4,1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현재 S&P 보시면 지금 현재 5분봉이에요. 짧게 5분봉 차트를 열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V자 상승이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현재 매물대가 쌓여있던 자리가 고점 라인이 돌파값이 현재 이 자리로 보이죠. 이 자리에서 돌파를 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수렴을 네. 주고 상승값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럼 현재 추세가 올라간다면 추세가요? 지금 현재 추세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네. 4,200 선에 상승값만 남아 있다. 얘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저항대는 4,200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상승을 네. 한다면 4,200 선에서 네. 그러면 오늘 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 지금 현재 지지와 저항에서 돌파값을 준다 그러면 올라온 만큼은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추세를 봤을 때 N자 상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밑에 하단에서 하단 값에 돌파 값을 준다. 그러니까 밑에 값이 돌파를 하였을 경우 밑에 상승하였던 값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N자 상승, N가 N분의 1 상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현재 그렇다면 요 상승값, 현재 올라와 있는 요 상승값이 돌파 값을 주었다면 네. 위로 한번 올라갈 여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아, N자 상승을 오늘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오늘 큰 차트를 볼게요. 큰 네. 차트로 본다 그러면 만일에 60분 차트에서 60분 차트니까 시간봉 60분 차트에서 돌파를 준다 그러면 현재 60일선이거든요. 네. 이 추세 상승 위로 올라가 준다 그러면 충분히 4,300보다는 4,200선, 4,190선에 안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4,200선 반경에까지는 상승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는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단기 추세입니다. 아, 정말 명쾌하게 또 차트를 살펴봐 주셨는데 잠깐 제가 유튜브 확인해보고 오니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목소리가 정겹다는 분도 계시고요. 골드 정말 잘 보시는데 분석 못 들어서 아쉽다고도 남겨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정말 저도 너무 아쉬운 마음인데요. 오늘 또 다른 상품도 분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또 백억 시원님님도 부자님 저도 그 기분 알아요. 호호호 괜실 저도 내일 로또를 사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오늘 첫날이신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해외 선물 거래 틱에 대해서 조금 많은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해외 선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좀 어렵게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파생 상품이고 리스크가 크다라는 건 다들 아세요. 주식 상품 같은 경우는 매수만 그쵸. 무조건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해외 선물의 특징이고 장점이자 특징이 매수와 매도를 같이 볼 수 있다. 해외 선물의 꽃은 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주식은 공매도는 우리가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공매도이지만 우리의 적은 공매도라고 얘기할 정도지만 사실은 해외 선물의 꽃은 매수거든요. 매도거든요. 매도요. 떨어질 때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네. 해외 선물을 접하실 때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오류를 범하시는 게 현재 자리에서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큰 레버리지 상품인데 그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올린다는 거죠.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상품을 너무 높여버리면 리스크, 하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계약으로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다져가는 방식으로 차트 먼저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트 먼저 공부를 먼저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큰 난간에 봉착하지 않고도 안정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선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자 우리 같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공부부터 하세요. 차트 공부부터 하시고 그리고 그 차트에 거시적인 시향을 재료를 담을 줄만 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공부가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차트 공부가 기본이긴 하지만 선뜻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책을 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면 저도 어렵거든요.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캔들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자기가 보았을 때 차트 공부라는 게 별게 없잖아요. 이평선 그리고 뭐 지표 그리고 밑에 이제 보조 지표들 그리고 캔들이 있고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평선 매매와 일목 매매를 섞어서 모든 걸 도움을 받아서 좀 가져가는 건데 하나만 한 종목만이라도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다른 종목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다 이해가 간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단기, 장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다른 부분적인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추세선이라든가 지표 보는 방법도 충분히 금방 쉽게 더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것을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보면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공부한다 그래요. 네.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것만 딱 집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뭐 천자문도 하늘 땅부터 시작하듯이 한 발짝 너무 급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큰 수익을 욕심을 안 물인다 그러면 큰 고생하지 않고 큰 난간에 봉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충분히 이거는 제가 볼 땐 이 해외 선물은 정말 매력적인 상품이거든요. 리스크도 크지만 또 리턴도 굉장히 빠른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계단씩만 달고 올라간다 그러면 욕심만 내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방금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박다더블님이 처음에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주식을 해놔. 전 주식을 안 했거든요. 네. 저는 처음 접한 게 해외 선물부터 접했고. 처음부터 네. 이 어려운 해외 선물로. 융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신 분들도 저희 회원들도 많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알아요. 저는 해외 선물 접했을 때 공부를 시작했을 때 1년 동안 매매라는 거 안 했어요. 매매를 안 하셨다고요? 네.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었어요. 아, 공부만 하시고 네, 이론을 공부만. 쌓으셨고. 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공부부터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 그러면 지금 해외 선물 경력은 얼마나 오래 되셨어요? 한 7년 차 좀 넘은 것 같아요. 아, 7년 차시고. 네. 그럼 7년, 8년 넘은 것 같아요. 제일 수익을 많이 보셨을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제일 많이 수익을 봤을 때가 저는 지수 매매를 안 했거든요. 네. 골드, 그죠? 대장주라는 게 있어요. 네. 원자재는 크루드 오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은 골드, 지수는 S&P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에 파생된 게 나스닥, 항생을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일, 골드, 유로를 했거든요. 통화 상품. 아, 통화 상품 쪽으로 네, 그렇게 하다가 그걸 집중적으로 그것만 하다가 네. 3년, 2년째 벌써 해수로 3년 돼 가는데 나스닥이라는 상품과 항생 상품을 접하게 되면서 네. 저 차트를 좀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파동이 움직이는 게 골드처럼 늦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수익이 좀 컸어요. 네. 3년 전에 이제 수익이 좀 많이 컸던 게 한 3년 전. 아, 3년 처음에 맞아요. 접했을 때. 어, 네. 되게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리스크도 많이 입었던 게 한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이고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코로나 이제 항생, 네, 재작년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아,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이제 파동이 굉장히 한번 컸던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좀 많이 손실도 좀 봤고요. 그렇게 큰 파동이 오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큰 파동이 오는 이유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재료죠. 재료인데 원래 해외 선물자 하는 건 지수잖아요. 미국 네. 지수, 이제 S&P 모든 주식의 모아놓은 어떤 S&P가 나스닥이 이제 ETF 같은 상품이잖아요. 솔직히 모아놓은 그 상품은 이제 재료에 많이 민감한데 그 재료에 제일 민감한 게 금융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잖아요. 네. 금리에 제일 많이 영향을 맺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금리는 솔직히 손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파동이 많이 컸어요. 아. 네, 좀 많이 힘든 장도 오고 그리고 네. 해외 선물은 금융 상품은 뭐니 뭐니 해도 금리입니다. 금리고. 금리, 채권 금리 지금은 이제 뭐 테이퍼링이니 뭐 이런 건 아직까지 걱정 안 해도 부분인데 우리가 짙게 봐야 되는 거는 원자재 가격. 현재 시점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이제 안정세를 띄워 주겠느냐. 그 부분과 10년물 채권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본다면 그 부분에서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느냐 2%대를 넘어가면 좀 위험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때 대응은 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좀 빨리 온다고 봐야죠. 아. 테이퍼링 온다는 테이퍼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연준에서 채권을 매입하던 거를 10개를 매입하던 걸 9개, 8개, 7개 이런 식으로 줄여나간다는 거거든요. 네.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뭐 큰 건 아니에요. 돈을 푸는 걸 줄여나가는데 줄여나가고 나서 채권을 소멸시키고 사놓은 채권을 소멸시키고 나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수세고요. 사실은. 그걸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돈을 더 풀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상세가 됐기 때문에 그 불안이 상세가 되기 때문에 오늘 3대 주수가 다 상승을 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오늘 잠깐 또 이어지는 아주 명쾌한 네.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유튜브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나님께서 추세선 보시는 분들이 제각각으로 그리는데 도치님이 생각하시는 정석 추세선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정석이 뭐냐. 이 바닥에서 정석이라는 거는 솔직히 정의를 내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방법. 추세선을 걷는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이 단기 추세라는 걸 다 알고. 나만 아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만 아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누구나 다 아는 추세를 가지고 얼만큼 깊게 아느냐, 가볍게 아느냐. 그 차이에서 승부가 나지 않느냐. 그게 정석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네. 얼마나 더 깊게 아는지가 그렇죠. 수익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심적인 그런 그렇죠. 요소라는 것이죠. 추세선에서 돌파값을 줄 것인지 추세선 저항대를 맞고 빠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 깊이에서. 아, 알겠습니다. 아니, 나 답이 오늘 또 이렇게 자세히 또 질문까지 세세하게 네.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 나스닥 전망을 또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지금 61선입니다. 네. 60분 차트고요. 60분 차트가 제가 이쪽 차트를 보시면 제 차트를 보시면 도치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치라는 것은 매수 매도의 싸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합이고요.
현재 네. 보합이고 그러면 이런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5분 차트나 3분, 5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00틱을 보거든요. 틱 차트라는 건 거래량이잖아요. 네. 틱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현재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5분 차트에서도 뭘 하고 있다? 현재 보합에서 가두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가두리요? 가두리 갇혀 있다는. 아, 가두리 갇혀 있다는 거. 네. 현재 갇혀 있는 이 장세는 매수 매도를 먼저 따지지 말고 약간의 관망이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아, 지금은 조금 관망 쪽으로 네. 이제 알려주신 건가요? 네, 지금은 좀 관망하셨으면 좋겠다. 아. 왜냐하면 추세는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에 네. 매도세의 저항대 요선은 넘어가지만 우리는 캔들로 보고 있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뭐 세력이나 그리고 돈 많은 기관에서는 이 부분은 못 넘긴다라고 저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저항대를 지금 뚫지 못하는 차트에서는 쉽게 접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 저항대를 뚫지 네. 못하면 관망 추세를 유지하고. 관망 추세를 유지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제가 이제 노란톡이나 이렇게 네. 저희 회원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방법을 가르쳐드리죠.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매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저항을 보고 매도를 봐라라고 방법을 제가 많이 가르쳐드립니다. 아, 또 노란톡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네.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오늘 벌써 1시간 동안 골드 도치님과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아. 오늘 또 실전투자 100틱의 승부에서는 첫 출연이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네,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유, 또 차트가 프로그램이 오류가 떴습니다. 네. 좀 더 많은 회원분들하고 같이 좀 소통도 좀 하고 싶었는데 저 그렇게 못했네요. 다음 주에 나올 때는 좀 더 보완을 많이 해서 오류가 뜨지 않게 해서 좀 더 많은 회원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볼 때는 꼭 골드도 함께 짚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에 볼 때는 꼭 골드도, 먼저 골드 차트부터 여러분. 아이고, 좋습니다. 그럼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골드도치님 먼저 보내드리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골드도치님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실전투자 100틱의 승부 골드도치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실전투자 100틱의 승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